댓글 하나 읽어볼게요. 인스타그램에서 도토리님이 오랜 세월 붙어있다 보니 서로에게 고마운 말 전할 시간을 놓칠 때도 있을 것 같아요. 둘이 마주보고 손잡고 서로에게 고마운 점 말하기 해주세요. 아, 도토리님, 네, 감사합니다. 이런 기회를 주셔서. 윤호 씨 준비 되셨어요? 준비는 안 됐지만 네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너부터 할래? 네, 저부터 할게요. 중학교 3학년 때 볼 때는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할 거라고 생각 못했지만 진짜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난 것 같아. 이제는 진짜 내 옆에서 없으면 안 될 존재로 되게 큰 의미가 남는 그런 나한테 사람인데, 그래도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평생 내 옆에 있어줘라. 윤호 민기입니다. 방금 제 의견 어땠어요? 저랑 룰루 미세테 쿠다사이. 아, 폴라로이드를 찍고 싶은 사람 찍고. 아, 가위 눌렸다. 죄송합니다. 아, 진짜 짜증난다. 진짜 이제는 진짜 짜증이 난다 진짜. 아, 오늘 민기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. 눌러버립니다. 그리고 저희를 또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에이티즈 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소리는 악, 다가와 소리 질러.